이렇게 여주시 의회에서 거론된 국공립 어린이집 사태는 이후 현장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이미 원장과 교사들 간에는 불신의 벽이 높고 여기에 아이를 보낸 부모들의 걱정까지 커지면서 사태는 점점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신승훈 기자입니다. 교사들의 대다수가 이미 원장의 어린이집 운영과 태도에 불만을 가진 상황. 근무 시간 외에 단톡방을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 지시는 수시로 진행됐고, 각각의 교사가 모두 답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열이 있는 교사가 병원을 다녀온 후 자가 격리를 하려고 하자,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어린이집으로 돌아올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교사들은 이 같은 업무 지시가 수시로 이루어지면서 사생활에도 큰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시간 관계 없이 주말이랑 토요일을 상관 없이 본인이 그냥 원하신 시간대에 전화를 하시거나 업무 지시를 하시거나 전체 톡방에 업무 지시 하셔놓고 이제 대답을 종용하시면서 11번 읽으셨네요. 10명의 교사가 퇴사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담당 교사가 바뀌게 되고, 이는 교사 보직 변경으로 더욱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교사가 자주 교체되면 아이들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원장과 교사들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양육자가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나한테 안전한 기지는 그 선생님이었는데 내 안전 기지가 사라졌어. 근데 새로 오신 선생님이랑 같이 또 안전 기지를 쌓으려면 그만큼 또 신뢰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외에도 일반 아동 6명이 장애 통합반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도 나오는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도 교사들의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여주시가 나서서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어린이집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